자, 안녕하세요. 건축학교의 자유왕입니다. 자, 오늘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크레스티드 개코 베이비들의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성체들을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아파트 동에서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온도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 온도, 저희 지금 매장 온도도 이렇게 24시간 히터를 틀어놓은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전기 이렇게 열선을 이용해서 온도를 이렇게 주고 있고요. 자, 이 친구들이 아이를 낳은 크레스티드 개코 한번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친구는 달마시안. 자, 이 친구는 뭐 익스트리 할리퀸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을 한번 먹이를 줘보고 다른 애들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지금 알에서 깨어난 지약두 달, 세달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친구들이에요.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판게아에서 나오는 인섹트, 아니, 맞나? 판게아에서 나온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자막으로 이렇게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여기에서 터서 이런 스푼을 이용해서, 자, 베이비들은 이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스푼 조금 떠서 이렇게 깨끗한 종이컵에다 담가두고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이런 조그만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네번 정도 이렇게 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번 정도 담궈뒀습니다. 자, 베이비들은 이렇게 걸쭉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있으면은 이제 물에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먹이를 급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슈퍼푸드의 이름은 브리딩 포뮬러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해외에서 직수입을 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부른 것 같아요. 자, 먼저 주사기를 이용해서 적정량 이렇게 빨아서, 그리고 아이가 처음부터 막 받아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등에다가 살짝 냄새를 맡게끔 묻혀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도망가는 행동을 합니다. 콧등에다가, 자, 묻혀줬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가 혓바닥으로 헬짝헬짝 이렇게 먹으면요, 그때 입에다가 넣어주면은 잘 먹습니다. 베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금씩 먹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게 좋고요. 뭐 이틀에 한 번도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굶겨버리면은 이 친구들이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자,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좋아지고요. 성장이 매우 더디게 이렇게 자랍니다. 일단은 좀더더 옆에 있는 애들, 얘는 좀 아마 잘 먹을 거예요. 먼저 코에다 묻혀주고, 얘 혈장 온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이 밥을 이렇게 주사기로 급여할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친구 먹는다. 자, 이렇게 혓바닥을 이용해서 혈짝혈짝 먹는 거 보이죠?
오구 잘 먹네. 제가 아이들을 여러 가지 슈퍼푸드를 먹여봤는데요. 여기 브리딩 포뮬러가 그래도 기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브리딩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성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일을 자율급식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를 먹여봤는데 자율급식을 잘안 하더라고요. 자, 한 입만 더 먹자. 옳지. 자, 다음은 너다. 자꾸 도망가니? 오는다. 제 손때문에 잘안 보이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먹고 있는 거 보이죠? 곤충들도 이렇게 잘 받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손이 많이 갔긴 하겠지만은 작은 애가 더잘 먹어. 배불러? 이렇게 파충류들도요,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기르면은 사람 손도 이렇게 타고요, 사람과 친화력을 더 돋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이렇게 친화력이 있는 애들은 비어디 드래곤이 있죠? 반면에 사람과 이렇게 친화력이 너무 어려운 파충류는 터케이 게코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밥을 다 먹였고, 자. 다음은 여기 있는 친구. 이 친구도 먹이를 좀잘안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티슈에 숨어 있어요. 먼저 콧방울에 한 방울 떨쳐주기도 힘드네요. 자, 일단 넓은 데로 가서 코등 위에다가 살짝 뿌려줬습니다. 자, 이제 혓바닥을 이렇게 헬짝헬짝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먹는 게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그래도 혀가 좀 짧아요. 아, 혀가 짧은 게 아니라 입이 짧습니다. 많이 안 먹어요.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얘보다 이제 잘 먹은 애들은 양을 또더 많이 먹습니다. 이제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요. 오늘따라 많이 먹었네. 이제 다 먹은 것 같아요. 아직도 혀를 흘짝흘짝. 이 친구까지 먹였고요. 자, 이제 자, 이 친구들보다 더 어린 애들을 이제 밥을 줄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넣어주도록 할게요. 나오지 마. 여기에는 또네 마리씩 이제 많이 자란 이제 얘네들은 여기 방금 전에 먹인 애들보다 더 어리지만 알에서 나온 지약두달 정도 된 애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네 마리씩 이렇게 들어 있고요. 얘네들도 조금 더 이제 커지면은 이제 한 마리씩 따로 이렇게 키울 거예요. 자, 노가망을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세 마리가 보이죠? 자, 이곳에는 네 마리가 있는데, 자, 한 마리는 여기 아래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도 한번 먹이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처음과 같이 콧등을 살짝 묻혀주겠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는 먹이를 되게 잘 먹는 애도 있어요. 오, 얘는 바로 먹은다. 잘 먹네. 자,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사육통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오른쪽에는 귀뚜라미를 잘안 먹는 친구들이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슈퍼푸드로 이렇게 먹이를 드렸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다 처음에 충식으로 이렇게 부침을 붙였습니다. 자, 귀뚜라미 이제 아주 작은 애들로 먹이를 붙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보다 귀뚜라미 먹이를 이렇게 처음에 먹었던 친구들이 조금 더 큽니다. 먹이도 더잘 먹어요. 처음에 이렇게 귀뚜라미 같은 거를 이렇게 충식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편한 반면도 있어요. 자, 하지만은 슈퍼푸드에가 이제 칼슘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소는 이제 슈퍼푸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매우 비싸죠. 손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이제 자율급식을 이렇게 하지 않은 애들은 정말 키우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레스티드 게코도 이틀에 한 번씩 밥을 주는데요. 저는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중에 이제 일주일 중에 이제 두 번은 한 번은 이렇게 슈퍼푸드로 이제 자율급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이제 귀뚜라미로 이렇게 급여를 합니다. 자, 이 친구는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친구는 이 친구. 자, 너도 처음부터 받아 먹으면 좋은데. 자, 일단 콧등에 오 받아 먹은다 바로.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일단 먹이를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애들은 입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한 번씩 더 주는 것도 좋습니다. 참, 이 친구 정말 할짝달짝 먹었다가 쉬었다가 먹었다 쉬었다가. 또 이렇게 주사기로 대주면 또안 먹다가. 자, 이런 식으로 먹여야 됩니다. 자, 나머지 두 마리도 빨리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쪽에 있는 네 마리는 전부 다 밥을 줬고요. 친구들 넣어놓고 다른 친구들 한번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도 들어가세요. 다음 아이들. 얘네도 누르가망 밑에 다 숨어있네.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아까 걔네들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제 귀뚜라미 충식을 처음에 베이스로 이렇게 급여를 했던 애들이고요. 자, 먼저 이 친구를 또 똑같이 코에다가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도 잘 먹어. 얘도 달맛이 아니네. 얘는 여기까지만 먹여도 될것 같고. 와, 이 친구는 예쁘다. 색이 보랏빛이 나네. 이제 크레스 개코는요, 베이비 때보다 조금 더 커서 성장을 해야 모프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애들이 먹이는 되게 잘 먹어. 너도 다 먹은 것 같은데? 오, 한번 더? 자, 여기 위에 있는 아이. 자, 이 친구가 여기에서 제일로 먹이가 잘안 먹어요. 자, 일단 코에다가 묻혀줬고. 바닥은 날름날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옳지. 밥을 먹기가 싫니?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잘 먹는 애들도 있고 잘 안 먹는 애들도 있는데 뭐 콧등에다 이렇게 묻혀주면은 웬만하면 그래도 헬짝헬짝 조금씩은 먹습니다. 왜 이쪽으로 다가와? 응? 먹일 달라는겨 말라는겨? 자, 이 친구들은 조금 이따 죽이도록 하고 또 한 마리, 어? 어디에 숨었냐? 아까는 있었는데 슈퍼푸드 속으로 얘는 점프를 해버렸어. 자, 좀 나와라. 숨어있는 친구 한 마리를 빼서 먹이를 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오. 자, 여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친구도 엉금엉금 올라오는데 살짝살짝 해. 그렇지. 어느 정도 휴식의 텀을 두고 먹고 있습니다. 자, 너는 그만 먹고, 너가 이것만 먹으면 끝난다. 자, 니네들 동생들도 먹이를 먹여야 돼. 부른겨? 자, 이 친구까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린 애들, 이제 해칭한 지 한 달 정도 된 애들, 자, 두 마리가 있는데요. 얘들까지 먹이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네들은 들어가시오. 자, 올라와. 내 손이로 올라오면은 자, 자, 내려가시오. 자, 마지막 막내들. 자, 여기에는 정말 작은 베이비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도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슈퍼푸드를 이렇게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먹이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자, 먼저 루가망을 들어보면은 짜잔, 두 마리가 보이죠? 자, 이 친구들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이는 친구부터. 자, 이 친구들 먹이 먹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먼저 똑같이 콧등에다가 묻혀주고.
여기 혈자결자. 너는 왜안 먹니? 이 친구들은 보통 두세 방울 먹으면은 다 먹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느 정도 먹었는데, 여기. 이쪽에 있는 친구가 아직 밥을 안 먹고 있네요. 파충류들도 밥을 잘 먹는 애들이 건강하고 예쁘죠? 이렇게 밥을 잘안 먹는 애들은 이제 시간도 많이 가고, 너 그래도 원래 밥 먹잖아. 오, 먹었나? 입이 짧아. 너는 왜 여기 내 손에까지 올라와서 뭐 하니? 자, 여기 있는 애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얘는 아마 다 먹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조금만 더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 친구도. 보통에다가 조금 묻혀주고, 이제 또 혓바닥으로 헬짝헬짝 먹으면은, 자, 이때 바로 또 투입. 이렇게 크레스티드 겟고 베이비들 먹이를 한번 줘봤습니다. 자, 이 친구들도 이렇게 이렇게 충식으로 이렇게 먹이지 않고 이렇게 사료 같은 이렇게 슈퍼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키우니까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키우면은 교감도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람 손 위에 올라올 수도 있고요. 자, 이 친구들을 자세히 보면은 눈이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이렇게 눈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눈썹처럼 생겨서 이렇게 눈썹 도마뱀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크레스티드 겟고 이렇게 밥을 주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충학교의 자유왕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렇게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